어서 와요. 근데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제가 그때 핸드폰을 놓고 간 것 같아서요. 핸드폰? 못 봤는데? 그래요? 그럼 혹시 제가 좀 찾아봐도 될까요? 그래요? 얼마든지. 어딨지? 여기 있다. 찾았어요? 네. 그럼 이것 좀 마셔. 아니. 아이고 뭐냐. 아이고 뭐냐. 아유 어떡하지, 옷을 다 버렸네. 어? 괜찮아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러고 간다고? 네, 회의가 있어서요. 그럼 잠깐. 이리 들어봐요. 여기 잠깐만 있어. 가만 있어라, 지은이께. 이거 지은이가 입던 옷인데 한번 입어봐요. 아, 이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막 입는 티셔츠 하나만 주세요. 괜찮아요. 걘 옷이 하도 많아서 이게 자기 건 줄도 모를 거야. 입어봐요, 써. 아, 그래도요. 괜찮대도. 너무 잘 어울린다. 그거 그냥 한양 입어요. 아니에요. 오늘만 입고 드라이해서 갖다 드릴게요. 안 그래도 되는데. 편한 대로 해요. 네. 근데 할머님, 이 집에서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살았지. 지은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건 왜? 이 집이 낯설지가 않아서요. 허긴 어제도 보니까 화장실도 척척 알아서 찾고.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집에 살았나? 그런가? 아, 내가 아침에 놀란 거 생각하면 선이가 병원 안 가겠다고 버텨도 꼭 병원 데리고 가. 네. 저기, 근데 선이가 원래 그렇게 심장이 약했었나? 네, 좀. 그래? 근데 왜 난 몰랐지?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회의하러 왔어요? 네. 난 회의 끝나고 들어가는 길인데. 근데 오늘 한양 유난히 예뻐 보이네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옷 같은데? 강한이, 너 그 옷 어디서 났어? 그게 사실은 지은이 네 옷이야. 뭐라고? 이야. 아유, 정말 이쁘다. 그치, 선이야? 아우, 말해, 뭐해. 누구 섬신데. 와. 지은아, 마음에 들어? 그럼요. 들다마다요. 너무 아까 와서 입고 다닐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껴 입어. 이모가 이태리에서 최고 원단 공수해서 직접 재봉까지 돌려서 만든 거야. 어머, 재봉까지 언니 같아? 그럼, 지은이 취직 선물인데 이 정도 정성은 드려야지. 와. 고마워요, 이모. 평생 간직할게요. 아, 맞다. 이 옷, 지은이 너 처음 취직할 때 내가 취직 선물로 만들어준 그 옷이구나? 아니, 근데 한이양이 어떻게 해? 그게 대거래 핸드폰을 찾으러 갔다가 제 옷에 주스를 쏟는 바람에 할머님이 이 옷을 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입었어요. 지은아, 집에 가서 드라이하고 바로 줄게.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 같은 걸로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아니에요.